안녕하세요. 교통공학 박사 양재호입니다. 운전면허 필기시험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71번. 운전 중 자전거가 차량 앞쪽으로 횡단을 하려고 한다.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 두 가지는 했습니다. 여기 보면 학생인 것 같아요. 딱 봐도. 네, 버스하고 내 앞차의 사이로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만약에 불가하다 그러면 내 앞으로 들어오게 되는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뒤에 따라오는 학생 두 명이 무단횡단 또 시도하는 것 같고. 이 상황 한번 볼까요? 1번. 차에서 내려서 자전거 운전자에게 횡단보도를 이용하라고 주의를 준다. 차에서 내려가지고요. 학생이 횡단보도를 건너야지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까지? 그죠? 네. 주행하면서 경운기를 계속 울려 자전거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준다. 경운기 계속 울리는 거 매너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전거가 진입하지 못하도록 차량을 버스 뒤로 바싹 붙인다. 이러다가 차하고 차 사이에 자전거 끼는 사고 발생하죠. 아주 위험합니다. 일시정지하여 자전거가 안전하게 횡단하도록 한다. 차라리 이게 안전하죠.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여건을 주는 게 낫습니다. 다음 차량 좌측에 다른 차량이 주행하고 있으면 수신호 등으로 위험을 알려 정지시킨다. 그죠? 자전거 들어오니까 차 조심하라고 이렇게 왼쪽으로 수신호를 해서 차더 이상 오지 못하게 정지를 시키고 자전거 보내주는 게 안전하죠. 물론 자전거가 잘못하는 건 있어요. 근데 사고라는 거는 피하는 게 우선입니다. 잘잘못을 따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또 학생이고 하니까 그런 상황이 있으면 나중에 깨닫는 날이 올 테지만 양보를 해서 보내주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 4번과 5번, 일시정지하여 자전거가 안전하게 횡단하도록 한다. 그리고 차량 좌측에 다른 차량이 주행하고 있으면 수신호 등으로 위험을 알려 정지시킨다. 4번과 5번이 맞는 답이 되겠습니다. 772번, 다음 상황에서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 두 가지는 했습니다. 눈길이고요. 살얼음 같은 게 얼어 있겠죠. 그리고 전방에 자전거가 보이고 있어요. 근데 자전거가 보통 오른쪽 도로에 바싹 붙어서 주행을 하는데, 눈이 잔뜩 쌓여 있어가지고 최대한 오른쪽으로 붙질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자전거가 어쩔 수 없이 도로 한 3분의 1 지점까지 나와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상황 볼까요? 경운기를 울려 자전거를 우측으로 피향하도록 유도한 후 자전거 옆으로 주행한다. 경운기 울리는 게 일단 틀렸고요. 자전거 옆으로 주행할 때도 최대한 거리를 두고 주행을 하되 병행 옆으로 주행하는 거예요. 병행 운행한다고 그러거든요. 병행 운행 안 됩니다. 이거 위험해요. 틀렸고요. 눈이 와서 노면이 미끄러움으로 급제동은 상관이 없다. 왜요? 급제동을 하게 되면요, 차가 미끄러지면서 이 자전거 운전자를 충격할 수도 있게 되거든요. 내 의도하고는 상관없이 사고가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급제동 반드시 삼가하여야 됩니다. 요거는 맞는 얘기고요. 좌로 급하게 굽은 오르막길이고 노면이 미끄러움으로 자전거와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서행을 합니다. 딱 봐도 이제 좌로 굽은 오르막길이죠.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인 것이 충분히 짐작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자전거 안전거리 유지를 해주고요. 서행을 해줘야겠죠. 이거 맞는 얘기죠. 반대방에 마주오는 차량이 없으므로 반대차로로 주행한다? 반대차로로 주행하면 뭐예요, 이거? 중앙선 침범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운전하면 안 돼요. 신속하게 자전거를 앞지르게 한다. 틀린 키워드가 있네요. 신속하게. 이거 틀린 말이고. 앞지르게 할 때는 자전거 통행에 충분히 주의를 하면서 충분한 간격을 두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맞는 거두 가지니까요. 눈이 와서 노면이 미끄러움으로 급제동을 삼가야 한다. 그리고 좌로 급하게 굽은 오르막길이고 노면이 미끄러움으로 자전거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서행한다. 2번과 3번이 맞는 답이 되겠습니다. 773번. 다음 상황에서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 두 가지는 이면도로인 것 같고요. 자전거 탄 운전자가 있고, 그다음에 보행하고 있는 보행자 한 2명, 3명 정도 보이고요. 좌측, 우측에 차량들이 주정차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죠. 경운기를 지속적으로 사용해서 보행자의 길 가장자리 통행을 유도한다. 지속적 경운기 사용 좋지 않습니다. 매너 아닙니다. 주차된 차의 문이 갑자기 열리는 것에도 대비하여 일정 거리를 유지하면서 서행을 한다. 이거 맞는 얘기죠? 갑자기 개문 사고가 있을 수 있어요. 이게 문이 이렇게 휙 열리는 거죠, 갑자기.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쪽으로 문이 확 열립니다, 이렇게. 그러면 지나가다 문짝이 날아가게 되는 이런 상황. 문짝만 날아가면 그나마 대문 사고 처리할 수가 있는데, 사람이 내려가지고 사람이 다치는 그런 케이스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주차된 차들이 문이 갑자기 열릴 수도 있다. 이거 늘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 맞는 얘기고요. 공회전을 강하게 하여 보행자에게 두려움을 갖게 하면서 진행을 한다. 공회전 세게 한다고 해서 이 보행자들 거의 잘안 비켜줍니다. 또 이어폰 같은 거, 요즘에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들 있죠? 그래서 바깥 소리 안 들리는 그런 이어폰들도 있기 때문에 공회전 한다고 해서 들을 거라고 예상하면 안 됩니다. 이것도 틀렸고요. 보행자나 자전거가 전방에 가고 있을 때에는 이어폰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거리를 유지하면서 서행을 한다. 그렇죠?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죠? 거리 유지하면서 서행해 주는 게 답입니다. 맞고요. 다음에 전방의 보행자와 자전거가 길 가장자리를 피하게 되면 빠른 속도로 빠져나간다. 틀렸죠, 이게? 주의하면서 서행으로 빠져나가야 됩니다. 빠른 이런 얘기, 신속한 이런 얘기 보통 틀린 얘기들이죠. 따라서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 맞는 거두 개는요, 주차된 차의 문이 갑자기 열리는 것에도 대비하여 일정 거리를 유지하면서 서행한다. 2번과 보행자나 자전거가 전방에 가고 있을 때에는 이어폰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거리를 유지하며 서행한다. 4번이 맞는 답이 되겠네요. 774번. 두 대의 차량이 합류 도로로 진입 중이다.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 두 가지는 했습니다. 합류하는 두 차가 누굽니까? 2차하고 2차죠? 예, 지금 직진하고 있는 요 상황을 요 두 대의 차가 껴들고 있는 요 중입니다. 보죠. 차량 합류로 인해 뒤따르는 이륜차가 넘어질 수 있으므로 이륜차와 충분한 거리를 두고 주행을 한다. 지금 이제 합류를 하게 되면 이륜차가 직진할 공간이 없잖아요. 그럼 이 차가 일로 가든가 뭐 일로 가든가 막 그래야 되거든요. 혹은 정지를 하든가 그래야 되는데 뭐 추돌이 있을 수도 있고 차가 정지를 똑바로 못해서 넘어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2차와의 거리를 충분히 확보를 해줘야 됩니다. 이륜차하고 충분한 거리를 둬야 되죠. 맞는 얘기고요. 이륜차는 긴급 상황에 따른 차로 변경이 쉽기 때문에 내 차와 충돌 위험성은 없다? 없지는 않죠. 네, 언제든 차가 이제 차로 변경하면서 넘어질 수도 있고 정지할 수도 있고 그렇죠. 충돌 위험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틀렸고요. 합류도로에서는 차가 급정지할 수 있어서 앞차와의 거리를 충분하게 둔다. 그죠? 이 차들이 갑자기 서는 거죠. 이 차가 껴들었다거나 이 차가 못 껴들었다거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갑자기 급정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앞차와의 거리를 충분하게 두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맞고요. 합류도로에서 차로가 감소되는 쪽에서 끼어드는 차가 있을 경우 경음기를 사용하면서 같이 주행한다. 경음기 사용 벌써 틀린 얘기 나왔고 같이 주행하는 것도 맞지 않아요. 이거는 진입공간을 마련해주고 배려운전을 해야겠죠. 감속을 해주면서 차 들어올 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5번 신호등 없는 합류도로에서는 운전자가 주의하고 있으므로 교통사고 위험성이 없다? 교통사고 위험성이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어디든지? 그럴 수는 없고요. 따라서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 두 가지는 차량 합류로 인해 뒤따르는 이륜차가 넘어질 수 있으므로 이륜차와 충분한 거리를 두고 주행한다. 그리고 합류도로에서는 차가 급정지할 수 있으므로 앞차와의 거리를 충분하게 둔다. 1번과 3번이 맞는 답이 되겠습니다. 775번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우회전을 하려고 한다.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 두 가지는 했습니다. 우회전인데 어떤 상황인가요? 보죠. 저 자전거가 반대 방향으로 오는 자전거가 있고 나랑 같은 방향으로 가는 학생이 탄 자전거가 있고 그러네요. 자, 이런 상황이면은 두 자전거가 둘 중에 한 대가 위로 올라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면 분명히 이 아저씨가 튀어나오든지 이 자전거가 튀어나오든지 둘 중에 하나 하겠죠. 근데 나는 우회전을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이 둘 중에 한 명과 충돌을 피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운전을 해야 될까요? 신속하게 우회전하여 자전거와의 충돌 위험으로부터 벗어난다. 신속하게 틀린 단어라고 했죠. 특히나 우회전을 할 때 이 내륜차에 주의를 하면서 서행을 합니다. 내륜차가 뭐예요? 앞바퀴는 통과를 했는데 뒷바퀴가 얘를 깔고 지나가는 이 현상이죠. 내륜차에 주의를 해서 크게 이렇게 돌아줘야 됩니다. 그래야 충돌 위험이 없어지죠. 신속하게 우회전을 하라고 했으니까 1번 틀렸고요. 경음기를 울려 자전거가 최대한 도로 가장자리로 통행하도록 유도를 한다. 경음기 울리는 것도 틀린 말이라고 했죠? 매너 아닙니다. 3번 우회전 시 뒷바퀴보다도 앞바퀴가 길 가장자리 선을 넘으면서 사고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 바뀌었네요. 앞바퀴보다도 뒷바퀴가 넘을 가능성이 있어요. 뭐 때문에? 내륜차 때문에. 틀렸죠. 4번 우측 자전거가 마주오는 자전거를 피하기 위해 차도 안쪽으로 들어올 수 있으므로 감속을 한다. 맞죠? 이 차가 이렇게 넘어올 수 있기 때문에 감속해줘야 되죠. 맞고요. 우회전 시 보이지 않는 좌측 도로에서 직진하는 차량 및 자전거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두고 진행을 한다. 지금 우회전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 왼쪽에서 직진해 오는 차들 있죠. 또 직진해 온 차와 자전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안전거리를 충분히 두고 진행을 해야 되는 거죠. 맞는 거죠. 따라서 4번과 5번 우측 자전거가 마주오는 자전거를 피하기 위해 차도 안쪽으로 들어올 수 있으므로 감속한다. 그리고 우회전 시 보이지 않는 좌측 도로에서 직진하는 차량 및 자전거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두고 진행을 한다. 4번과 5번이 맞는 답이 되겠습니다. 766번 1, 2차로를 걸쳐서 주행 중이다. 이때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 두 가지는 했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주행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차로를 둘 다 깔고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방은 정지선이 있고 횡단보도가 있는데 자전거를 탑승한 사람이 횡단보도를 주행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에요. 어떻게 해야 안전할까요? 보시죠.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후에 신속히 통과한다. 신속히라는 틀린 키워드가 나와 있네요. 틀렸죠. 그리고 1차로 차로 변경도 틀렸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횡단보도 앞에 일시정지해야 됩니다. 횡단보도 있으니까요. 또 우측 보도에서 횡단보도로 진입하는 보행자가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거 맞네요. 이쪽 지금 차가 정지되어 있는 건지 뭐 정지선에 정차해 있는 건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쪽 오른쪽 앞쪽 부분이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사람이 들어오고 있는 건지 안 오는 건지 꼭 정지선에 서가지고 확인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통과를 해야 되죠. 그래서 2번은 맞는 얘기고요. 3번 경음기를 울려 자전거 운전자가 신속히 통과하도록 한다. 역시 또 틀린 단어가 나왔네요. 신속히 틀렸고요. 경음기 울리는 것도 매너 아니고요. 틀렸습니다. 4번 자전거는 보행자가 아니므로 자전거 뒤쪽으로 통과를 한다. 자전거 물론 보행자 아닙니다. 그건 맞습니다. 근데 사고는 피해야 된다 그랬죠? 자전거 뒤쪽으로 통과하게 되면 뒷바퀴를 때린다거나 또 자전거가 갑자기 쓴다거나 그래서 충격한다거나 그런
충돌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자전거 통행이 완료된 다음에 통과를 하셔야 되겠어요. 틀렸고요. 정지선 직전에 일시정지한다. 맞는 얘기죠. 법이 정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정지선 정지요. 따라서 안전한 운전방법 두 가지는 우측보도에서 횡단보도로 진입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을 해줘야 되고요. 정지선 직전에 일시정지하여야 합니다. 2번과 5번이 맞는 답이 되겠습니다.